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발효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체적인 그 흐름, 이제 테마, 뭐 이제 요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갔죠. 뭐 서울 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많이 했던 곳이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제 거기는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뭐 바로 하루 만에 인원이 다 차버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부산친구청,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부산 친구청 그 관할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청 평생교육원에서도 저희들이 강의를 되게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홍을 했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방배동에 이제 그 조그만한 이제 그 비구니 스님께서 운영하는 포교당이 계십니다. 아, 포교당이 있습니다. 계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포교당에서 이제 그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그 노스님이시죠. 이제 오후 2시 넘어서는, 오전에는 기도하니까 안 되고 오후 2시 넘어서는 이제 얼마든지 그 쓰라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2년 지금 이제 넘어가는데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교육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이 이제 다 이제 정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또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아, 이거 뭐 되겠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이제 그 교육을, 줌은 이제 화상으로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줌은 하나 좀 단점이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 반에 키크다면 한 대여섯 명 이래밖에 이제 반이 안 되다 보니까 대량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 뭐 학교처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발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무봐야 되죠. 뭐 발효를 갖다가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봐야 되죠. 맛도 나야 되고 또 영양도 좋아야 되고 뭐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요리하고 음식하는 이제 매력이죠. 발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발효 음식을 왜 먹습니까? 뭐 맛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물론 앞으로 차곡차곡 이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한번 사진을 봐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로 인연을 맺은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지금 보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곳에 이제 저희들이 새로 인연을 맺었는데 이곳에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제 요 공간을 이제 요 한 개가 요 동사 하나가 거의 한 80평 정도 돼요. 한 개가 80평 정도인데 이제 요 동사 잠깐만요. 요 동사 하나가 80평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 하면 80평짜리 두 개죠.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요게 총 40개가 여기 있습니다. 40개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0평짜리가 40개니까 엄청난 완전히 이거는 뭐 큰 이제 공장 단지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곳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는 동충하초하고 이제 그 표고버섯을 그 재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요 기계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그 냉온 습도 조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낮게도 되고 높게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온습 이제 습도까지 다 조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한 개 한 개가 전부 발효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발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80평짜리 대형 발효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좋은 게 이제 그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 여기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요 지금 요 연구동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 요 바로 앞에
아, 요렇게 하나? 요 영구동대 있죠. 영구동. 이제 여기가 강의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할수 있도록 다 그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요런 강의실이 있어요. 뭐 에어컨도 있고 뭐 안에 또 실습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요거 말고 요 바로 앞에 보면 또 실습장이 있어요. 실습을 그런 할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의도 여기에 뭐 이래저래 한 30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강의 장소도 여기는 있어요.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그 보면 물론 이제 안에는 이제 지금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동충하초하고 뭐 그런 걸 이제 키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발효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죠. 바꿔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이쪽에 이사장님이세요. 이사장님이시고 황사람 박사네요. 옆에 같이 해가지고 이제 쭉 저희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도대체 넌뭘할 생각이야? 뭘 도대체 꿈꾸고 있는 거야?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요거, 요런 거, 이제 식초 같은 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관리가 잘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마산, 옛날에 마산 이제 끝트물이하고 고성하고 가는 그 경계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농업회사법인이에요. 예, 농업회사법인이고, 장소 이름은 삼성팝입니다. 삼성팝. 그러니까 뭐 삼성할 때 삼성, 그다음에 팝.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 농업회사법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내가 이제 된장하고 간장이 도대체 한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저한테 하셔도 되고 또 이쪽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해도 되고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된장이나 간장을 집에서 담고 식당에서 담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싼 식당 장소를 갖다가 이런 걸다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걸 대신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지, 뭐 예를 들어 단지가 세 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고 아무도 그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 고추장 뭐 하고 싶어, 식초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식초를 담아놓으면 그건 여러분 거예요. 위탁 이제 여기다가 그냥 담아 놓는 거죠. 예, 나또 여러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 번씩 그거 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거 보고 싶어 이러면, 요즘은 이제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있어요. 메타버스. 제가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메타버스. 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이제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그래서 그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발전이 빠릅니다. 어느 정도로 빠른 거 아니? 구글에서 이제 담당자가 하는 말이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걸린답니다. 2년 정도 걸려야지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오고 난 이제부터는 그게 그 기술이 2개월 만에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옛날보다 지금 거의 10배 정도로 지금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삼성팝, 이제 요 공간을, 저희들은 이제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이거를, 메타버스로 가상현실로 만들려고 그래요. 가상현실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한개한 개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뜯고, 뭐, 근무를 뭐, 손을 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일체 안 합니다. 그냥 가상에서, 요 근무 한 개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된장하고 간장, 요쪽에는 뭐, 식초, 요쪽에는 뭐, 발효, 뭐, 양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표고버섯을 많이 하니까, 이제 표고버섯, 발효, 양념. 요쪽에는 이제 동충하초를 많이 하니까, 이제 동충하초, 뭐, 발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한동 한동에 이제, 그, 왜냐하면 같은 게, 서로 다른 게
한 군데 들어가 버리면 자기들끼리 이제 조금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개한개 각각 다른 걸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요 삼성팝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이제 담당자가 있어요. 이제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여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근무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담당자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거기 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탁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내 스마트폰이 제가 다른 일 하다가도 띵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말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말하는데 이제 가상 아바타들은 저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제 어쩐 일입니까? 이러면 이제 내가 이번 주에 된장 뭐 이제 5kg가 필요하고 뭐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러면 실제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택배로 여러분 식당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상현실에 딱 보게 되면 내 물건이 요만큼 줄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또 주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직접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문이 틀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얼만큼 주문을 했고 얼만큼 발송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 남았다 하면서 가상현실에서도 그걸 볼수 있고 또 여러분한테 이제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내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영구동 지금 제요 뒤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교육장이거든요. 영구동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싶다. 직접 안 와도 됩니다. 직접 안 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된장을 만든다. 아니면 뭐뭘 이제 뭐 표고버섯 발효 양념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황세란 박사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총 150명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공간, 요 공간은 한 30명 정도밖에 못 왔는데 가상현실에서는 가상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정도는 아바타로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한 120명 정도는 이제 아바타 없이 서서 듣는 거죠. 이제 서서 막 이렇게 듣고 질문할 걸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에는 이제 발효 양념을 이제 그 표고버섯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얼만큼 들고 만드는 방법은 어떻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1년에 얼만큼 필요하니까 난 6개월에 얼만큼 필요하니까 얼마나 주문할 거야. 그러면 딱 보고 아바타 가상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얼만큼 얼만큼 그러니까 그게 다 녹화가 되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해가지고 이제 계산서가 청구가 되죠. 여러분한테 이제 얼마 돈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온라인으로 딱 넣어주면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황버섯, 표고버섯 발효 양념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딱그요요 공간 안에 가상 안에 이제 그 여러분께 얼만큼 있다 탁탁탁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요 가상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 올 필요 없이 여기 올 필요 없이 그 메타버스로 가상에서 들어가 가지고 내 표고버섯 양념이 지금 얼만큼 있다. 그럼 거기에 담당자가 또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아바타가 서 있어요. 그럼 띡 해가지고 나 주문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 담당자가 어떻게 됩니까? 폰으로 네 알겠습니다. 얼만큼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얼만큼 보내고 이제 잔량이 얼만큼 남아 있고 뭐 저거저거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을 올해 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좀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올해 안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좋죠. 왜 직접 뭐 만들어 가지고 뭐 관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기는 막 공기 좋죠, 물 좋죠, 뭐 그리고 또 옆에 환경을 보십시오. 막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사람이 다 관리를 해줘요. 관리를 하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가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찍 하면 이제 줌 이제 이거 이제 뭡니까? 그래 새콤 카메라 같은 거 있죠. 새콤 볼때 이제 그 카메라처럼 이제 그 카메라가 이렇게 탁그 삐쳐줍니다. 여러분들 거를 보면 내가 요만큼 남아있네 하면서 실제로 눈으로 볼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침, 점심, 저녁이든 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 늘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새콤이나 뭐 이런 게막 카메라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화소도 초고화질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로 요 쪼매난 뭐
저기 만년필 하나 이것까지 다 보입니다. 저쪽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24시간 언제든지 녹화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저께 거, 아랫께 거, 한달전 거, 뭐 심지어 6개월 전 거, 1년 전 거도 전부 삥 돌려버리면 다볼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할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걸다 하려고 그러면 뭐 문제는 돈이죠. 예, 돈만 있으면 그냥 뭐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을 뭐큰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가입비를 내고, 이제 그 가입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제 1년 거. 이제 보통은 이제 1년 거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나 조그만한 식당에. 그럼 조금만 가입비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합회비, 가입비, 이런 걸 내가지고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이제 목돈이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돈이 이제 순환을 하니까. 그리고 또 요거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또 조합 분담금으로 또 여러분 나눠줍니다. 네, 뭐, 큰 돈은 안 되겠지만, 나눠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물론, 뭐, 이사장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하는 거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사찰 같은 데, 절 같은 데는, 이제, 신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님들 대상으로, 이걸 얼마든지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아이템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관련 기술들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신기술이에요. 이제, 새로운 기술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빨리 온 거죠. 원래는 한 3, 4년 뒤에 이제 이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빨리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있는 기술, 어차피 우리들 곁에 왔었을 때 지금 SK하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이런 데서 지금 벌써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달라들고 있고 또 이걸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걸 다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도 있어. 돈만 주면, 예, 돈만 주면 이런 걸또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도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저희들은 이제 올해 안으로 한번 시행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아야 되죠, 그죠? 서로가 좋아야지 뭐 이게 되는 거지. 뭐 여러분만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되고 내만 좋고 여러분이 또안 좋아도 안 되죠. 예, 서로 좋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또 제가 이제 저는 뭐 아이디어 뜨면 버뜩 이제 이야기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좀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실행 계획들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